대전 지역 시민 단체들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대전민중의힘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 투사를 탄압한 김창룡을 비롯해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서북 청년단원 등 70여 명의 묘가 여전히 대전 현충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